소사 장사성 단어를 소외한 때는 단식해서 그걸 대신해나 무엇에게 9월 15일 윤신 특집이라고 이미 그 길을 만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아빠가 뭐해요? 지금은 반도체 배관? 설비 쪽? 그쪽은 설비? 네, 설비 쪽 한다고 들었어요. 안 살려고 마음 안 먹었었어요? 지금 헤어졌어요. 지금 작년 헤어졌어요? 네. 근데 왜 봐요? 다시 자꾸 합치자고 그러는데. 아, 절대 안 돼요. 누구 좋으라고 합쳐? 지만 좋자고 합치는 거지. 응? 뭐 때문에 헤어졌어? 크게 마트를 했는데 근데 마트가 여자들이 많잖아요. 조그맣게 하던 거로 그냥 해라 했는데 옆에 병원 자리가 나와서 크게 거기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남들이 막 옮겨라 옮겨라 하니까. 근데 이제 같이 도와달라 해서 둘째 낳고 조금 있다 거기 가서 도와줬는데 이제 보니까 이 여자 상대다 보니까 이 선이 없는 거예요. 뭐 오래됐다, 뭐 여름에 뭐 낯이 있고 여자든 뭐든 뭐 부대 끼고 뭐 이런 건 뭐 그냥 하고 뭐 10년 뭐 됐다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아들이고 뭐 뭐 딸 사위 뭐 삼고 싶어. 근데 언니 합치려는 또 이유, 언니 합치려고 생각도 하고 있어? 또 이혼해? 그래서 지금 일단 자꾸 저렇게 같이 살자고 하는 건데 아직 이렇게 이 아빠가 멀쩡할 때는 멀쩡할 때 가끔씩 가다 또 올기가 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겁이 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머리도 좋고. 근데 가끔 가다가 사고방식이 엉뚱한 또 올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야. 그런 부분에서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좀 이기적인 스타일이에요. 좀 독보적이고. 본인이 더 남자예요. 더요? 언니는, 언니 자체가 조상의 기운이, 조상가물이 많아. 그래서 남을 베풀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내 밥은, 내 어떤 해결은 못하면서, 남의 해결을 많이 살면서 활용독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내 일이 아니래도 남의 일 때문에 항상 바쁘고 내 일이 아니래도 남의 일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남편도 내가 다 여태까지 일궈서 가꿔서 밭을 다 갈궈놓으면 언니가 성공시켜놓으면 딴 년한테 주거나 뭐 이런 인덕없는 사주야. 그래서 원래는 복지 쪽에 일을 하든지 남을 돕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남한테 선생 소리를 듣는 직업을 가져서 어떤 배움을 주든지 어느 직업이 뭐야? 그래서 같이 슈퍼했어? 마트? 다 그 수제청 있잖아요. 과일청 같은 거 그런 거 하는데 이제 헤어지고 용인에 집이 있는 걸 팔고 근데 그걸로 조금 남은 걸로 이제 이 사람 재산분할 신청할까봐 빚 갚았다 하고 이제 뭐 야쿠르트부터 뭐 아무튼 일 다 해가지고 이제 신용을 좀 쌓아놓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애들하고 이제 떠돌기 싫은. 절대 결혼 다시 합치지 마. 이 사람 사주에는 돈이 없어요. 벌어서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100억 벌어도 주머니에 남는 거는 없어요. 왜냐면 돈이 있는 꼴을 못 봐요.
벌어서 또 딴 데다 투자를 하거나 어디다 써갖고 또 딴 부풀리려고 하다가 다 까먹거나 이 사람은 말년이 안 좋은 사람이야. 어? 그리고 본인은 말년이 편안한 사람인데 언니도 남자복이 없는 거지. 어? 언니도 서방떡이 없는 거야. 어? 그래서 나 혼자 살면 여태까지 부자 됐어. 저 남자 여태까지 저 남자 말 들어서 된 게 없어. 어? 그냥 언니가 조금 열심히 살아서 벌어서 늙혀놓으면 저 사람이 뭐 잘못해가지고 혹 다 까먹고 어?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쑤셔놔야 돼. 나는 그냥 이혼을 했으니까 애들 때문에가 아니고요. 본인이 그냥 혼자 사세요. 어? 어떤 놈도 끌어들이지 말고. 뭐 나중에 여유가 마음에 생기면 남자친구 정도는 사귈 수 있겠지만 언니는 앞으로 잘 살거든? 저 남자는 애들 아빠인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 남자는 구조적으로 저 마인드를 머릿속에 바꾸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응? 이 사람은 돈 욕심이 너무 많고 야망이 너무 크고 어?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욕심내고 두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가지려고 욕심을 내서 결국은 본전도 까먹고 못 찾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집은 또 만만치가 않고 은근히 여자들 깔보고 무시하고 어? 이런 존중을 안 해. 어? 자기 와이프를 믿는데 자기 와이프를 언니를 믿는 마음은 있거든. 그러나 여자를 존중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핸들 잡았으니까 운전하는 대로 운전대 맘대로 다 가야 되는 스타일이야. 남 절대 존중 안 하고요. 자식들 의사도 그렇게 존중 안 해요. 그냥 당신이 법대로 말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직성이고 언니는 앞으로 혼자 살면 부자 돼. 얘네들 언니가 다 키우고도 남아. 언니 생활력도 강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어? 근데 베푸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항상 뭐 지금 이렇게 도움, 내가 얘기로서 도움 줘야 되는 사람들, 하여튼 본인 사주가 그래요. 장사를 해도 언니는 썩은 터전을 들어가서도 본인이 일으키고 살려내는 사주고요. 어?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으니까 저 남자랑 다시 합치지 마. 어? 실령님은 웬만하면 부부를 살게끔 하지 산다고 하는데 살지 말라고 하진 않아. 그런데 오죽하면 살지 말라 그러겠어. 어? 그냥 이혼했으니까 그대로 끝내. 그리고 딸은 심리적으로가 불안해요. 네. 심리가 불안하고 얘가 얌전하지가 못해. 가만히 못 있어. 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지금 몇 살이야? 9살이야? 10살 넘어가서 12살 지나가면서 조금 나아져요. 나아져요? 차분한 걸 자꾸 시켜. 어? 그리고 약 먹고 있어? 네. 언제부터 먹었어요? 지금 2주 된 거. 2주? 이제 알았어? 아니 알고 있었는데 정서불안 같은 약 먹이기 싫어서 정서불안 같은 그런 거죠? 그것도 있고 ADHD 그게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니까 이제 혼자 그거를 다 안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참던지 친구한테 먼저 말도 못하고 엄마 아빠 싸운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 얘가 마음이 불안정해서 그래.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 아빠하고 대화가 도저히 안 통해서 언니는 저 아빠랑 살면 안 걸려. 응? 본인도 가슴 속에 합병이 많거든요. 어? 근데 그냥 애들 때문에 억누르고 참고. 어? 근데 지금 세상이 왜 그러고 살아 언니? 언니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산다니까. 오히려 저 남자 때문에 돈 벌 것도 까먹고 어? 돈 번 것도 다 까먹고 나한테 백해무익한 사람이야. 그냥 보내. 뭐 합치긴 뭘 합쳐. 됐어. 얘네들 정서에도 아빠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아빠가 들어오면 불안증이 더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 아빠가 문간을 열고 들어오면 얘가 벌써 심장이 벌렁벌렁돼. 어린애가 지구녕 있으면 숨고 싶고. 어? 그러니까 개사색에 나는 이 자손이 작년부터 더 심해졌어. 어? 작년부터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또 불안증이 있고 이러니까 얘가 한 10살 넘어가면서 12살쯤 되면 괜찮아져요. 마음이 여려. 마음이 여리고 뭐 표현력이 자유롭지 못하고요. 말을 잘하지 못해요 얘가. 네. 언어 구사력이 조금 약간 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서 자기 감정을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그게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심리치료라든지 어떤 그런 걸 조금 병행하시고 괜찮아요. 괜찮고 이 아들 똑똑하다. 응? 똑똑한데 마음 여려. 네.
얘가 더 딸 같아. 네, 맞아요. 얘가 더 딸 같고 애교도 맞아요. 많고 울기도 잘 울고 눈치도 빨라요. 네. 어? 눈치도 빠르고 엄마 생각 끔찍하게 해 얘가. 어? 어린 애인데 자기 엄마 생각 끔찍하게 하고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어? 애들이 둘 다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어. 어? 겉으로 내색은 안 할지 몰라도 큰애 같은 경우는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병이 됐고 얘는 그게 울분이 조금 있어요. 어, 울분이. 그래서 깊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마 울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빠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애는 밝아요. 밝고 착하고 또 두루두루 주변에 어떤 사람 복도 있고 사람을 끌고 다니는 복도 있고 뭐 학교 생활 전혀 문제 없을 네네. 것 같고요.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것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운동, 음악 뭐 이런 쪽에 예체능 쪽에 재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큰애도 뭐 그런 쪽을? 큰애는 내가 볼 때 그림 못 그려 쟤? 아니 둘 다 그림 다 잘 그려. 얘 그림 그려. 디자인 같은 거 시켜. 근데 아들은 그림 잘 그리고 뭐 인테리어 뭐 이런 디자인 얘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음악 쪽 뭐 이런 기타 치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가게를 그 집도 몰래 샀지만 지금 친정 엄마 집에 살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가게도 제가 하나 지금 하고 있어요. 14평인데 저기 동탄 지성로에 동네가 좀 외져가지고 좀 싸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2년 됐는데 1년 반 됐구나. 근데 지금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커피숍을 했다가 안 돼가지고 근데 또 아저씨 좀 도와준다고 또 평택 가게 또 마트 잠깐 갔다가 거기서 6개월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돼갖고 또 다시 올라와서 그동안 비워놓은 가게. 근데 언니 지금 그 가게가 무슨 뭐 한다 그랬지 아까? 커피숍인데 지금 그때 잠깐 비워놓고 안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 슬라임 카페도 좀 차려놓고 그것도 있고 그 수제 청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에이드 이런 걸 먼저 했는데 커피를 끼게 됐어요. 그거를 그냥 다시 열어서 그냥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좀 갖고 가는 게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집 근처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 애들 같이 케어가 돼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제 그 뭐 야쿠르트든 현장에서 뭐 이렇게 잡부를 하든 입주 청소 하든 뭐 다 했는데 지금 너무 이제 금전적으로 좀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노래방 도움을 하고 그냥 가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서 뭐 하고 싶어가지고 내년에 하세요. 올해는 안 돼요. 그럼 그 가게 팔지 말고 그냥 내비둘까요? 먹는 걸로 바꿔. 먹는 걸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지금 해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노래 도우기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당장은 어쩔 수 없잖아 언니. 네 그것 때문에 올해는 안 할 거잖아. 내년부터는 좀 나아요. 언니 올해까지는 안 좋았거든. 내년부터는 좀 좋아. 돈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좀 낫고 마음도 좀 낫고 그리고 마음의 종지부는 저놈하고는 때려 죽여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종지부를 찍어. 어차피 같이 살아도 또 이혼해야 돼. 그러면 그냥 먹는 거 분식 같은 거 그냥 괜찮아요. 집 앞에다 그냥 거기 있던 데서 해도 돼요. 싸가지고 천에 50원인가 그렇거든요. 먹는 걸로 바꿔 언니. 먹는 걸로 배달 가고 뭐 그런 거 하면 잘 되겠어. 어떻게든 안 되는 거죠? 부적을 써도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빠랑은? 안 돼요. 아 저는 오히려 아빠가 있어야 애들한테 좀 이렇게 안정적이 될 줄 알고 아빠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니까 얘네들이? 네.